어제부터 내린 많은 눈으로 7개 학교가 휴업했습니다. 축사와 차고가 무너지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서해안에는 내일까지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추위도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만금 이후 방조제를 둘러싼 시군의 행정구역 다툼이 결국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기업 유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익산시가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예산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이틀 동안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하루 임실에서 7개 학교가 휴업을 했습니다. 완주와 임실에서는 축사와 비닐하우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출입문에는 오늘 휴업이라는 알림문이 붙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스쿨버스로 등하교를 하는 상황에서 이틀 동안에 너무 많은 눈이 내려서 위험할 수도 있어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이곳 덕지 초등학교를 비롯해 오늘 하루 임실에서만 7군데 초중학교가 휴업했습니다. 김제 축산초 등 39개 학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폭설로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완죽은 소양면의 한 축사입니다. 지붕이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바닥까지 주저앉았습니다. 4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은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갑자기 우직근하고 무너지면서 전기, 물, 사료 라인이 완전히 끊겨가지고 400여 도 돼지가 지금 현재 굶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 안쪽에서는 녹은 눈이 줄줄 쏟아집니다. 임실군에서만 비닐하우스 7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태풍이 와서 한 두어 번 조금씩 이렇게 좀 무너지기는 했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죠. 전주에서는 조립식 차고가 무너지고 전신주와 가로수가 넘어져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도로변 산자락에 수십 년 된 나무들도 이처럼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무척 불편하죠. 나무가 쓰러지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눈이 적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들 지장이 많습니다. 첫눈치고는 엄청난 폭설로 곳곳에서 눈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눈은 거의 그쳤지만 내일도 서해안에 3cm가 더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일요일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눈길을 지나는 화물차가 계속 헛바퀴만 옵니다. 차체가 미끄러지며 겨우 빠져나왔지만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입니다. 많이 힘들죠. 아무래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더 잘 도니까요. 제설 작업이요? 그러면 좋죠. 제가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요. 시골집 지붕에서 쏟아진 눈이 앞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경운기까지 동원했지만 아무리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강철 집이라 나서 눈이 지붕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쌓이면 그냥 늘어버리니까. 어제부터 전북에는 남원 24cm를 비롯해 임실 23.5, 전주 20cm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전부터 눈은 거의 그쳤지만 낮 기온이 2도 안팎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눈도 오고 해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놀러 나왔는데 너무 추워서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요. 주말인 내일은 오전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최고 3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산간 지역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모레는 평년기온을 되찾아 점차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청은 일요일 밤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고창과 부안 주민들이 사업비 13조 원의 서남해 해상 풍력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호창 부안반대 대책위는 오늘 전라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면 각종 소음과 진동으로 어장이 파괴돼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은 주민동의서가 필요 없는 전원개발 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바꾼 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만들 움직임이어서 사업에 반대하는 어민들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이후 방조제를 둘러싼 행정구역 다툼이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군산시와 부안군은 행정자치부 결정을 통해 김제수로 귀속된 2호 방조제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새만금 3, 4호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3년 가까이 갈등을 빚은 3개 시군이 이번엔 2호 방조제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결정했습니다. 4.7km에 이르는 1호 방조제는 부안, 9.9km에 이르는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 편의 그리고 2013년 대법원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와 부안군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군산시와 부안군은 새만금 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을 김제시로 귀속한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계획의 조감도를 가지고 행정구역을 결정하여 매우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오늘 대법원에 군민의 뜻을 담아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산시는 또 2호 방조제 전 구간은 물론 부안군으로 귀속된 1호 방조제 가운데 가력광장 구간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1호 방조제 총점부이자 그 2호 방조제 시점부인 가력도만을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고립시켜놓고 1호 방조제를 김제와 부안으로 이렇게 단절적으로 이렇게 획정하게 된 것은 매우 그 불합리한 그런 결정입니다. 새만금 3, 4호 방조제 관할권이 대법원 소송을 통해 군산시로 결정되는데 3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1, 2호 방조제의 관할권 결정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개 시군의 이런 갈등으로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의 주소 배정이 늦어져 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JTV 뉴스 김철입니다. 내년부터 농촌 지역 주민이 응급실을 찾으면 응급 환자가 아니더라도 응급 환자와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응급 환자가 아닌 농촌 주민이 응급실을 찾으면 최고 5만 5천 원의 응급의료 관리료를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20%만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11개 시군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농촌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영주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해 70세 이상의 농가 경영주는 40%인 4만 1,870가구로 4년 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60대는 30%, 50대는 21%, 50대 미만은 9%를 차지했습니다. 익산시가 제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중단해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사업 지원금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새로운 사업 추진에도 나쁜 영향이 우려돼 꼼꼼한 예산 편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공사비 198억 원 가운데 정부로부터 138억 원을 지원받은 익산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입니다. 지난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정부 지원금 138억 원을 당장 반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유식 행위로 이제 공사가 중단 이렇게 했다 보니까 반납하고 지금 미리 공문만 온 것은 있어요. 또 새만금 바이오 순환님 조성 사업과 노인 요양병원 건립, 국제 마음 훈련원 등도 중단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익산시가 지난 2013년과 지난해 중단한 사업은 모두 23건으로 반납 금액만 207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도 120억 원가량 반납해야 합니다.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익산시가 사업 타당성 분석이나 면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전에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투명하게 확보를 해놓고 절차를 밟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익산시는 국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가 지원 사업이 잇따라 중단돼 새로 추진하는 사업의 국가 예산 확보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익산 국가산업단지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원광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전로 앞두는 익산 국가산업단지의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클러스터와 3D 프린팅 지역 특화단지를 만들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7월 정부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기업 지원시설 등에 모두 2,500억 원의 국가 예산과 민간 자본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주가 낳은 최고의 소리꾼 고 오정숙 명창의 삶과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현대적인 수목기법으로 중년 여성들의 내면을 표현한 박지혜의 개인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국창은 세상을 떠났지만 애절하면서도 힘있는 소리는 지금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고 오정숙 선생은 여성으론 처음으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완창해 판소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미 명창의 반열에 올랐지만 선생은 휴대용 카세트를 들고 다니며 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지에 또박또박 써내려간 친필 창본에는 완벽을 추구했던 선생의 예술혼이 녹아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선생님의 유품을 통해 한평생 소리에 몸담았던 선생님의 삶과 불타는 예술혼을 느껴볼 수 있길 바랍니다. 20개 채색을 입힌 여인의 모습이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시의 제목처럼 작가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동료인 중년의 여성들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작가는 젊은 것도 그렇다고 늙은 나이도 아닌 40대 중반 또래 여성들의 내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40대 중반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여인들의 심상을 한국화우 조형어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물결처럼 펼쳐진 주름을 따라 수많은 점들이 놓여 있습니다. 작가는 주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생기는 상처와 변화,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제23회 목정 문화상 시상식이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문학 부문 소설가 윤영근 씨, 미술 부문 조각가 황순례 씨, 음악 부문에서는 국악인 변금자 씨가 상을 받았습니다. 고 김광수 선생이 사제를 털어 만든 목정문화재단은 전북의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문학과 미술, 음악 부분에서 매년 상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자녀의 정착을 돕기 위한 도란도란 행복 나눔 행사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는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에게 책을 전달하고 이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는 북한 이탈주민 52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부안군 주산면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55살 김모 씨가 몰던 승합차와 27살 강모 씨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강 씨의 승용차가 불에 타 전소되고 강 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미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임실군 오수면 국평교에서는 40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최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자녀와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김모 씨와 동거녀 40살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10살과 7살 된 유 씨의 자녀를 비롯해 13살 된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김 씨 누나 소유인 아파트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